자, 그러면 여러분, 뼈대 읽기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읽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한테 밝힌 바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문에 적용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문장의 뼈대 읽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직접 실질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요, 지문의 뼈대 읽기도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요? 예, 문장의 뼈대 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뼈대 읽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지문의 뼈대 읽기를 할 때는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또 지문의 뼈대만 읽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지문의 뼈대 읽기가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전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전문에서도 전문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문장에 무엇만 읽는다? 예, 뼈대. 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만 읽는 연습을 좀 해보겠다,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문장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Group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그룹이 Operate Scientific Experiment Laborator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이요. Precautions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Group이 과학 실험 연구실을 뭐 한다? 운영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And 뒤는, 그 and 뒤는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but 뒤에는 반드시 읽어야 되지만 and 뒤는 읽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비스무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 보시면 all the employees부터 지금 어디까지가 한 문장입니까? safety tools까지가 지금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 문장 구조를 잘 보시는 학생은요, all the employees가 주어고요. 그다음 who부터 laboratory까지는 관계사절이고요. must put on proper safety suits. 이것이 동사와 목적어라는 걸알수 있고요. And야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 문장에서 세 줄에 걸친 이 문장에서 읽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직원이 must put on proper safety suits. 적당한 무엇을 안전복을 입어야 한다. 이 내용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